옆분이 오늘 형한테 반항하는 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멋지고 잘생긴 매니저를 하더라도 매니저와 연예인은 함부로 만나서는 안 되는 법. 전 프로 의식을 지킬 겁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길어 보이네. 네 수명은 짧아 보이고 말이야. 응? 곧 뒤지상이구만.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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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아이고, 친돌씨 앞에서 좋은 걸 다 했기 때문에 친돌씨한테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뭔가 많이 돌린 느낌인데. 매니저를 했음 싶은 스트리머가 있네요. 어쩌라고요? 원정상? 정상아, 매니저 일 필요한... 원정상은 착해서 이런 거 안 시킬 거다. 지스타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잠깐만 인사 좀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똥찬 우리 여푸 1일 매니저를 맡게 된 완아나입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제 여자친구입니다. 어? 우리 아닌 걸로 밖에서 얘기 마쳤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내가 여푸님한테 저번 백스코에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푸 박빙뼈가 있었는데 은별이가 그 사이에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내가 너무 취했잖아. 내 머릿속에서 은별이를 저 사이에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억지로 인싸 시켜줘야지. 그래서 그 사이로 헥 하고 밀었어. 근데 여푸 쪽으로 전방을 딱 밀어버린 거야. 여푸님이 음료수가 팅 해가지고 쏟아버린 거야. 여기다가 확 들고. 근데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완화나권을 쓰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갑자기 자기 지스타 가는데 가시냐? 진짜 너무 가기 싫었는데 룰렛 걸려가지고 아유 매니저 하게 됐어요. 어? 제가 그거 시키려 했다. 짐을 해 들어달라. 팔자에도 없는 지스타를 가서 매니저를 하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위치 인기 스트리머 여캠 황제 여푸님의 매니저를 맡게 된 완아나라고 합니다. 아, 참고로 보정이 좀 들어가 있어서요.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 아무래도 여캠분의 저거기 때문에. 우선 매니저가 할 일은 지금 스트리머분께서 헤어 메이크업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푸님을 기다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준비해서 대기를 하는 것이 이제 매니저의 기본 소양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먼저 해볼 생각입니다. 여자 스트리머 매니저는 뭐 해야 되지? 달려오는 팬들 합기도 호신술로 제압하기? 여푸님 오늘 형한테 반항하는 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멋지고 잘생긴 매니저를 하더라도 매니저와 연예인은 함부로 만나서는 안 되는 법. 전 프로 의식을 지킬 겁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길어 보이네. 네 수명은 짧아 보이고 말이야. 응? 곧 뒤지상이구만. 자, 그러면 일단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구나. 스트리머 여푸님. 아, 안녕하세요. 야, 이거 그거 아닌가요? 그 연예인들 한다는 그 번쩍번쩍 하는 거. 예. 이거 제가 계단으로 들고 오는데 10분 걸렸거든요. 3층까지. 저는 이런 거 있습니다. 오, 운동하는 사람. 오. 아! 아니 진짜 무겁다니까? 아니 뭔데 이렇게 왜 저기 많이를 가져와? 아니 여기 그거 있어요. 쿠키 60개랑. 자, 그러면은 제가 백스코까지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그치. 아, 이거 매너 빨 때 안 해놨네. 오. 고마워, 매니저. 예. 오늘 지스타 끝나고 예정하신 대로 클럽 가십니까? 테이블에 그때 그 남성분들 세 분 저기 잡아뒀습니다. 잘생겼나? 아, 그때 직접 초이스 하셨었습니다. 아니, 초이스라 너가. 예. 너무 웃기네. 아, 터지? 매니저로서 너무 큰 실수했는데 담배를 못 사다 놨습니다.
아, 나 독한 거 아니면 안 피는 거 알잖아. 네, 말보로 애들만 비춰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별로 담배 같지 않아. 네. 근데 나 피규레 반전데 담배. 아니. 아, 일단은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해놨습니다. 비즈니스 메일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일단 매니저로서 다 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방송이 켜져 있는 동안 여프님에게 주고 싶었던 도네이션 일단. 아, 그래, 오늘 메이크업 좀 설명 좀 해줘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연예인들 누구누구 보여줬는지. 일단은 해주시는 분이 근데 먼저 말한 게 그러니까. 아, 요즘 장원영 씨가 그럼 장원영 메이크업 되게 많이 유명하니까. 하셨더라고요. 이러면서 먼저 장원영 언급하셨고. 장원여프. 받으실런가? 어, 여보세요? 저랑 그 와나나님 이제 다 왔거든요? 잠깐만, 지금 저 통화하시는 분 누구시죠? 죄송한데 저희 스트리머분 되게 인기 많으신 분이라서 악성 스토커분들이 달라붙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트언 김동현 매니저라는 증거가 있나요? 없는데 어떡하죠? 전화 끊으세요, 이분 그럼 님 못 들어가는데? 아, 죄송해요. 아니, 근데 저는 초대권 저 받았거든요, 매니저님. 근데 와나나님 초대권 없어서. 아니, 제 건 좀, 제 건 좀 주세요. 와나나님이요? 네. 와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어. 코 한번 보여줘, 가가지고. 아니, 집에 가요나 이러면은 나, 어? 지금, 어? 회원 매니저들이 해야 되는 매니저 일을 여프한테 지금 해주세요 하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 그냥 여기 앞이에요, 광장.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자, 이제 지금 데스크 벌써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아, 그러네, 다 여프님 보러 온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지금 여기서 창문 내리고 우리 오픈카여도 아무도 관심 없음. 아, 진짜 내리면 어떡해요. 헐, 스트리머 여프님? 아, 진짜 미친 사람이랄까, 이 사람은? 어? 아니, 아니. 근데 안 들리지 않을까요, 여기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들릴 것 같아요. 미안해.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스트리머 여프님? 그만 말하면 안 돼, 지훈아. 고운 말, 착한 말. 네가 참아. 저거 다 내려야 되나요? 필요한 것만 좀 꺼내야 되긴 해요. 횟수를 어떻게 몰라가지고. 아, 이거 겁나 힘들다, 진짜.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어, 조심하세요. 아니, 운전자 분이 더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어, 네. 이런 경우. 아니, 근데 누군가 막 숨어 있을 수도 있어. 어이, 다 죽인다. 죽인다. 죽잖아요. 스트리머 여포님입니다. 네, 스트리머. 아, 하지 마요, 진짜. 유튜버 스트리머입니다. 진짜 하지 마세요. 아니. 아. 맞습니다. 아, 근데 딱 여기 있고부터. 이, 일단, 응. 혼돈이야, 혼돈. 어제 롤 방송 잘 봤습니다. 봤어요? 어제 롤 하셨죠? 어제 아리 하셨다. 어제 오버워치 했다. 아, 아리 안 했는데. 나 어제 서포터 했는데. 아, 룰리, 룰리. 아, 어제 암호회 하셨다. 아, 저 룰루 안 했어요. 아, 이건. 어, 저기 죄송한데, 여프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참조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고소할 오늘, 거예요. 오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쁘시고 얼굴이 작으신. 그리고 또 괜찮았어. 그 정도 충분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늘 아이돌 메이크업 한 거예요. 이거 큐빅 보이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아이돌 메이크업. 그러니까 장원영, 아이유, 윈터. 그다음에 윈터, 뭐 주현영, 뭐 김태희, 뭐 한가인, 뭐 손예린, 뭐 이영양.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잡고 있으신 분들 그냥 호신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잠시만요, 극성 팬인 것 같은데 제가 호신술로 좀 혼내보겠습니다. 저동체에 있을 수 없는 속도인데. 하겠습니다. 아, 또. 네. 나 너무 빛나네. 그러니까 여기 스트리머 여프님이십니다. 네. 오늘 장원영 메이크업 하셨어요. 진짜 이 사람 해고해야겠다, 진짜. 아니, 안녕하세요. 네. 혹시 돈에 되나요? 돈에요? 예. 아이, 아이, 사람 이런 거 주면 안 되지. 아헤, 에헤, 이 사람이 정말. 에헤, 아이, 고맙습니다. 아헤, 고맙습니다. 아헤. 아, 빨리. 아, 걸으면서 찍어,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찍으죠. 네네. 내가 들어줘. 아니. 손이 찍으세요. 저는 이렇게. 후매니저. 자연스럽게 알아본 거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누구신지 왜 안 밝히고 선물을. 아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너 누구냐고? 이거 폭탄 아니야?
너 누구야? 아, 사진 한번 찍어 될까요? 어, 빠르게. 지나 걸어. 난 걷고 있을 테니까 알아 찍어. 길입니다, 진짜로. 생긴 거 진짜. 진짜. 진짜 얼굴 신경 1도 안 썼다. 아니, 애초에 애들 기본 카메라로 이 각도로 찍기 때문에 찍혔으면 상관이 없어. 아니, 정말 소용이 없어. 바로 어필 깔아온 거 알죠? 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가끔 있는데 보통 나는 산 찍어줘. 네, 어, 여기 딱 찍혀. 그러면 이게 만족하니? 네, 이 정도면 돼요. 이리로 가. 야. 옆으로 님이십니다. 옆으로 비켜주세요. 장원영 메이크업 옆으로이십니다. 옆으로 비켜주세요. 스티키밤 저 이사님 계신가요 지금? 와, 이사님 계시죠. 이사님 좀 뭐라 해야겠어. 하나 합시다. 오늘 지스타 어떻습니까? 저번에 비해서는 좀 더 준비한 느낌 아닙니까? 몰랐어요. 사람이 나 이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봐가지고 지금. 지금 오늘 작년보다 많긴 해. 뭐지 이 사람들? 잠깐만, 여기 지금 트위치 스트림 여푸님을 보고 오신 분 있습니까? 바나나를 보고 싶습니다. 바나나를 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 꺼져. 여기 오늘 메이저 온 거야. 안 돼. 저요? 뭐야? 뭐야? 어머. 누구세요? 아니, 또 어디 가? 아니, 왜 그래요? 누구세요? 누구냐고? 진짜 다 도망가네. 쫓아가. 내 팬들 다 싫어해. 나도. 아, 이런 걸 주면, 아이, 고마워. 일로. 아이, 사람이 참 이런 거 주면 안 돼. 활동명이. 나륜이요. 나륜이,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방송에 나오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뭐야, 할 거 다 모아서 이제 와서 매니저인 척 뭐야. 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담아드리고 있어요. 네. 아, 예, 안 받은 사람. 네. 달라고요? 네. 왜요? 안 되나? 왜죠? 하지 않으면 줄 수 없어. 파이팅. 안 줄 수 없어. 아,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 눈앞에서 하면은 줄 수 있는데. 왜 가려요? 혹시 닉네임 악질 막. 약간 악질인데. 아, 그래요? 혹시 역캠 발가락 키스인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멋있게만. 저 와나네 님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 고마워. 와! 너무 커, 어떡해? 나 너무 크겠는데? 이렇게 크면 어떡해요? 아, 몰라요. 개민폐, 진짜. 어우, 창피해. 나 저거 보고 크다고 뭐라 했거든? 크기 차이 봐봐. 돋보여, 좋아.